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수급 또 테마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나리자가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제 펄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매각설 때문에 모나리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유틸렉스도 오늘 29% 거의 상한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넥슨 게임즈는 오히려 신작 출시로 재료 소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유창희 대표님. 모나리자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더듬었네요. 네. 유창희 대표님. 네. 네. 그래서 뭐 저출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테마가 얼마나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도 그 출산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된 게 0.8명인가요?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그 일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인구가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저는 다행히 애를 둘 낳아서 애국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저출산이 계속 되면 정책을 더 강화하겠죠. 네. 지금까지도 저출산 정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을 집행했지만 아직까지는 결과를 좋게 보지 못했어요. 그 네. 좋게 보지 못한 게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뭐 이런 거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서울시가 뭐라 그럴까요? 과거의 정책이라는 게 뭐 약간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뭐 교육, 보육 이런 부분들이었다라면 아예 이번에는 이제 보육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 수요 증가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아무래도 이제 보육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 유아 관련된 용품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뭐 모나리자 같은 기업들은 이제 뭐 그 출산 그렇게 해서 출산이 좀 늘어 좀 많이 하게 된다라면 뭐 예를 들어 물티슈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그 일회용품 사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펄프 가격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가격 상승을 좀 전가시킬 수 있다라면 당장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네.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쵸. 당장 애를 내일부터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신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실적은 당장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심리가 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본다라면 한 4,500원 정도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기대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윗꼬리가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는 항상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뭐 서울시의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수도 있고 펄프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모나리자가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1.57% 상승한 3,81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나리자 일단은 급등락 한 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수급 새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넘게 상승하는데 기관이 5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호텔 신라도 오늘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8% 상승세. 반면에 OCI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님 어떤 거 볼까요? 호텔 신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호텔 신라. 뭐 어제오늘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입국자 관련해서 PCR 검사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PCR 검사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일본도 지금 PCR 검사라든지 일본 입국
입국자 수를 지금 2만 명 정도라고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것을 한 5만 명대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아침에. 그래서 관련된 여행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해외 여행하면 또 면세 아니겠습니까? 뭐 항상 그렇죠. 여행의 꽃은 쇼핑이라고들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여행객이 증가하게 된다면 면세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면,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렇죠. 못 갔는데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70% 정도 수준 정도를 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행객은 과거 코로나 대비해서 한 90% 이상 급감을 했는데 네. 면세점 매출은 한 30% 정도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면세점 시장이 아주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또 그런 뉴스들을 제가 3월 달인가 4월 달쯤에 연초에 좀 봤었는데 그게 맞다라면 여행객이 지금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럼 면세점 그러니까 여행객의 회복 수준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면세점 매출 회복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빠르게 하반기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요즘에 뭐 호캉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조금 해외여행 못 가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가고 국내 여행 이왕에 갈 거면 좀 좋은 호텔에서 묵자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행 레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개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도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이게 뭐 단기 테마성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8만 원 정도 선 시장만 조금 더 안정화를 띈다라면 6월 달 주가 수준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게 아직은 뭐 이게 확정, 그러니까 PCR 검사 완화도 확정된 게 아니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7만 천 원 정도 최근 저항 때 한 7만 천 원을 지지한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호텔 신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고 가격 전략도 세워봤는데 대표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맨날 이렇게 더 갈 거다라고 하고 한 번 또 실망 주고 네.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 PCR 검사 완화 이야기가 나오면은 추세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좋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여행을 많이 가실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여행을 안 가는 게 PCR 검사 때문에 안 가는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코 한번 이렇게 면봉 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도 비용이 비싸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과거의 비용하고 지금하고 비용하고 비교해서 지금 조금 더 비싸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좀 너무 많이 비싼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가을이나 겨울에 여행 준비했다가 가격 오르는 거 보고서는 포기하셨어요? 포기했죠. 왜냐면 그때는 둘밖에 없었고 지금은 4인 가족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행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여행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가 연초에 아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막 폭발적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주가 상승도 좀 제한된 상승 실적을 확인하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투자 전반적인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새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테마 새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텔 신라를 포함해서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오늘 2.5%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즘 또 가장 핫한 테마죠. 폐배터리도 1.8% 상승세. 반면에 최근에 올라오던 조선은 오늘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테마입니다.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대표님? 네, 뭐 조선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풍력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네. 태양광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원전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주들도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에너지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조선주들 눌림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뭐 에너지 공급 불안정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좀 먼 바다를 통해서 수급을 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면 배를 수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연초에는 과연 러시아 때문에 유럽이 배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라면 지금은 일단은 주문 넣어놓고 보자. 나중에 위약금 내더라도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 3개월 연속 수주 1위를 달성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뭐 수주 1위를 못해도 중국은 저가 배를 가져가는 거고 LNG 선 위주로 고부가치 선박을 우리나라 다 가져오는 것이니까 네. 1등, 2등이 중요한 거 아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등을 하면 뭐 합니까? 싸게 수주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까지 조선사들의 실적을 갉아먹고 주가를 못 올리게 한 것인데 어쨌든 최근 20개월 연속 성과가 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배를 수주하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선정한 이유는 그런 부분들하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네. 호판 가격이 최근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오히려 연초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후판 가격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졌는데 네. 이것이 가을부터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죠. 해양 플랜트 수주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망했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뭐 교체 선박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들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은 연일 100만 주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이 대장주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면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저는 뭐 한 5,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 일단 당기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열어놓고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공업 조선 쪽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삼성중공업을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라인 5,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현대미포조선만 가지 않겠죠. 다른 조선주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기대를 해보면서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새끼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